현자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 지역 읍면소재 고등학교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촌도시지만 행정구역상 동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는 배제돼 왔는데요. 소규모 농어촌일 경우 모든 고등학교에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농촌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일반 수시 전형보다 더 치열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자격이 더 엄격해져 기존 농어촌 소재 고교 3년 재학에서 중고교 6년 연속 혹은 초중고 12년 연속 농어촌 소재 학교 재학으로 변경됐습니다. 지역 범위는 읍면 지역 학교에 한해서입니다. 상주 출신 김종태 국회의원은 농축산업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농어촌 도시는 농어촌 특별 전형의 기준을 기존 읍면에서 동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농어촌 시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가 농어촌 특별 전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보더라도 시이면서 농업이 주인 지역은 똑같이 농촌 특례를 적용해줘야만이 농촌 지역의 인구가 상주와 문경, 영천시 등 전국 6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농업 인구 3분의 1 이상이라는 조건이 애매모호해 중소도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는 농어촌 특별전형은 지방대 불이익 정책이라며 전형 자체를 반대해왔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는 지난 2005년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 한시적으로 읍면동 전체 고등학교가 농어촌 특별전형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